강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야, 난 이렇게 오만방자한 또 사람은 또, 야, 근래 보기 드문 사람이 나왔네. 조국보다 더 오만방자하네. 그 조지 프로이드라고 요번에 그 흑인이 죽으면서 한 얘기 있잖아요. 숨을 쉴수 없다. I can't breathe. 숨 쉬기가 힘드네요, 이 사람하고 같이. 야, 아니, 진짜 뭐 이런 사람이다 뭐 있어. 어마어마하네, 이 예? 사람. 뭐야, 아니, 이거. 지금 보면요. 피의자 아니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에? 근데 아니, 재판부에 그뭐 그날 이제 상황을 다 아시겠지만 당에 기자회견을 잡아놨으니까 11시에 나지. 10시 재판에서는 내가 못할 테니까 가겠다. 다음번에 하자. 이야, 뭐지? 뭐, 이 여당은 사법부 위에도 있는 것 같아. 완전히, 장악했으니까. 아니, 장악을 하더라도 판사 앞에서, 아, 나좀 가야 될 테니까 왜 가시죠? 기자회견하러 가야 돼. 아, 판사들이 당이 더 중요한 거야. 사법부의 권위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우리들요, 뭐 재판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이 판사들이 나와 있고,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럼 들어가면서, 예, 우리가 고개 숙여서 일단 인사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재판장이 우리가 이, 뭐 좋고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권위에 우리가 항상 복종한다는 말은 뭐 그렇지만, 거기를 존중한다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와, 완전히 가라뭉개네. 이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당 차원에서라도, 이거야말로 경고감 아닙니까? 아니, 뭐, 이렇게 안하무인이고 말이에요. 뭐, 진짜 아니, 치고 근데 만장해서. 지 혼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다이 시스템이 우리가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죽었다고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최강욱이가 혼자 저러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비호를 받고 그 다음에 청와대의 비호를 받고, 왜냐면 같은 통속이기 때문에 뭐가 연결됐어? 조국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 그렇죠. 그 다음에 아들 문재인, 인턴 그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요번 다음에 그 그러면 다 문재인하고도 연결돼 있는 아 거예요. 뭐 그리고 그렇죠. 아니, 사법부 판사라고 그랬는데 판사 위에 누굽니까? 대법원장이잖아요. 끝에 가면 그렇죠. 대법원장은 문재인의 지금 그래. 시니어처럼 하고 있는데 이게 다한 통속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얘라고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최강욱이가 이거 뭐 안하무인이지. 내 뒤에 누가 있고 내가 무너지면 난 니네 다 무너져, 이런 거야. 아니, 그래도, 이 도가 있지, 도가. 이런 항상. 사람들이 무슨 도를 찾아요? 도를 어디서 도를 그러니까 찾아요? 저는, 아, 설마 그랬는데, 숨을 못 쉬겠어요, 진짜로. 진짜. 아니, 이렇게 사법부의 권위를, 항상, 뭐, 국회에서 잘못 되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 그러면서도, 자기네 뜻대로만 안 되면 이거는 적이야. 이게, 진짜 이게 우리가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지금, 아주 진짜 왜이 이렇게 또 팔도술래가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하무인인가 하면, 또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이너서클에서 이낙연보다 어떻게든지 조국을 대통령 만들기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조국을 보호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최강욱이를 다치게 하면 조국도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정되는 거 아, 그럼 아니에요. 맨 앞에 이제 아, 이거 뭐 시작이니까. 행동대장으로, 야, 그래서 최강욱이를 보호하고 최강욱이는 지가 세게 나가야 돼. 그래야 보호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뭐야, 악어와 악어새처럼, 야, 맞물려서. 근데 뭐전 개인적인 판단이기는 합니다만은, 아이 최강욱이는 꼭 언론을 가리키려고 그러대? 뭘 해서 지금, 뭐, 이렇게 해서 뭐 엉뚱한 해석을 하고 뭐 하고, 아니, 언론을 가리킨다는 건요, 언론은 우리 민의를 받고 민의에게 전달하는 입장이에요. 이거 완전히 국민을 가리키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당신네들이 어디 사주 받아서 뭐 와갖고 이걸 뭐, 이 기자회견을 했느니 안 하느니 엉뚱한 해석 아니 뭐, 아, 숨을 못 쉬겠어, 나는 숨. 미래통합당이 나는 진짜 너무 무기력한 것 같아. 아니, 이런 오만방자를 가만 냅둬요. 아, 내 말이 그 에?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18개 상임위 다 먹겠다는데도 이런 나라가 아니, 어딨습니까, 이게? 18개 다 줘요. 뭘, 그걸 뭘 아쉬워갖고 한두 개더 갖고 오면 뭐 하겠어요. 저는 보수라고 하면, 보수는 뭘 지킨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치관이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는 그 가치관이 있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적인 근본 기제는 다수결이거든요.
아, 졌으면 꼬리 딱 내리고 다시 환골탈태할 준비를 해야지. 그거 무슨 예? 동냥하듯이 그 뭐 상임위원. 아니 근데 저 법사위 내주면은 이것도 뭐. 그러니까 이제 전술 전략 쪽에서는 저 법사위를 받아야지. 법사위 내주면은 쟤네들이 와 저 법을 이것저것 막 지들 이제 사회주의 법으로 막 갖다가 그러니까 땅땅땅땅 막 날치기 해버리면 위원장 200% 저는 뭐 형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러면 아니 다른 수법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회는 네. 200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두도록 돼 있거든요. 아 요번에 다 의원직 사퇴하세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구성이 안 돼요. 188석으로. 사퇴해야지. 다 사퇴하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판 다시 짭시다. 뉴딜을 합시다. 뉴딜. 경제 뉴딜을. 그래서 뭐 구차하게 상임위 더 달라고 그러지 말고 법제 뭐 법사위 뭐 예결위 그거 갖고 와서 어떻게 하려고 본회의 가서 저 표대결하면 맨날 이 찡찡대는 소리 할 텐데. 그거 좋다. 아니 전원 사퇴하는 게 제일 전원 사퇴해서 뉴딜 합시다. 경제 정치의 뉴딜. 200인 밑으로 가면 원 구성이 안 됩니다. 전원 사퇴합시다. 통합당이 지금 저 몇 명이죠? 저 뭐 다 합해. 하여튼 범 여당이 188석이니까. 네. 아 거기 188석으로는 200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저 뭐야 뭐 국민의당 또 그다음에 정의당 애들이야 저쪽으로 아 저쪽으로 하고. 뭐 하더라도 200석 막을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역량은 갖고 해야지. 통합당이 100 몇 석이더라 합쳐서 103석 뭐 하여튼 100석 뭐, 넘으니까 예, 예. 아 넘으니까 예 딱 넘은 그러니까 전원 사퇴. 전원 사퇴. 그래서 세 판자가 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자격도 없잖아. 부정선거도 못 막으면서 뭐 지금 당해놓고선도 하지 뭐 자격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서 전원사태고 이거 마지막으로 막으려면 뉴딜 전원사태. 네, 네. 그거면 아니 그렇게 해서 막 못 막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의 다수결로 해서 국민의 뜻이 뭐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저쪽에서 갖고 있다면 그것을 아예 근간으로 해서 지금 바꿀 생각을 해야지 뭐 상임위원장 더 갖고 가고 안 갖고 가고 그런데 몰입을 해 있는 미래통합당 자체가 지금 아이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을. 아니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에서 이제 보수 짤을 빼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김종인 비대위에 이렇게 해서 보수 짤 빼고 이제 뭐 어정쩡한 중도 좌파로 가고 저쪽은 이제 새빨간 저 뭡니까 주사파 정당이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중도 좌파의 새빨간 여당은 주사파고 이렇게 해서 여야 해놓고 보수는 싹 괴멸시키고 그 이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가려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이제 그 토론 있는데 가서 이제 토론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저 당의 명칭이나 강령 같은 게 뚜렷한 거를 담을 수 있는 당의 명칭부터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합당에서? 아니 통합당 이제 관계자들하고 그게 아니고 이제 나오는 정강 정책을 먼저 정하고 그것에 걸맞는 이름을 나중에 정하겠다. 이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지금 생각인데 아, 보수자 뭐, 빼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지금은 안 빠지지만 빠질 확률이 더 높아진 거죠 지금은. 그 아유 저 그건 안 돼 이제. 감히 민초소생 최영호가 간청을 드립니다. 우리 야당 전원 사퇴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뉴딜 새 판을 짜야지 지금. 아니 여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지금. 프레임으로 다 갇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해도 안 됩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6월 5일 날 뭐, 국회를 뭐, 개원하니, 뭐, 원구성이 가느니 그러지만, 아, 좀, 세게 나오면 안 돼요? 세게 나오고 현실적인. 근데 그 얌체들 같아서 전원 사퇴, 자기 금배지, 계속 달고 하려고 할까? 아, 다시 선거해야지, 그럼. 다시 해서 재선거하고 원구성이 안 되고, 아니 이렇게 해야 살아있는 보수고 나라를 위한 얘기들이 이제 가야 되는데. 살긴 뭘 살아요. 통합당은 죽어있는 보수야. 보수도 아니 그러니까 죽으려면 완전히 죽어야 부활이 되지 뭐 연명을 해가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야 다시 태어나는 거지.
아니 지금 알아누운 사람이 다시 치료를 해서 낫잖아요. 예전 상태 그대로 뺏기 못 가요. 아니 그런 것들을 새판을 짜야 된다. 새판 뉴딜. 아, 원래 뉴딜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당시 뉴딜을 짰던 그 이 정책 브레인들이 자기네들은 딜러라 그랬어요. 루스벨트 때 말이에요. 네. 딜러는 야, 딜러가 뭐야? 그러니까 포커판에서 새판으로 다시 이거 나눠주는 사람이 자기네들은 되겠다 해서 딜러라 그랬거든. 뉴딜러. 그 생각을 해보세요. 자 좋다. 경제 뉴딜을 받는데 정치 뉴딜도 받아주셔. 이러고 빵치고 나가야지. 아유 저는 거기 그 당에 대해서 이제 미련이 다 떨어져서 뭐 이게 관심이 없어. 아니 거기는 뭘 해도 안 되는 데이기 때문에 지난번 3대 악법 날치기 통과할 무기력하게 다 공수처고 뭐고 저 아, 연동을 그때 실망을 조금 했는데 그 다음에 선거판에서 실망하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부정선거 이때 실망했는데 아니 자기 당 소속 의원이 민경욱 의원이 센탈당하고 그 참고인 신분인데 압수를 휴대폰을 압수당했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나 하태경 같은 놈은 무슨 뭐 그걸 출당시키라 나 그러니까 정이 딱 떨어지더라고. 아니면 통합당은 나는 아이고 거기는 뭐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 더 계속 이제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아유, 아니 이렇게 지고만장하고 이런 것이 지금 하늘을 찌르잖아요. 재판정 가서도 나 기자회견 가겠다고 그러는 판에. 그런가. 그러니까 사법부 위에 있어요. 사법부 위에 있으니까 모든 건 정치에서 뭐 쟁점이 되면 다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왔잖아요. 야당 노릇을 못하니까 최광욱 같은 놈이 오만 방자한 거예요. 왜냐면 야당이 강력하면요 저렇게 못해. 못하지. 이면이 이슬람한 아니 저 오거돈 시장도 저 구속영장 기각됐어요. 그게 말이 되는 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에 인지 부조화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 지금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는데 아니 우리 미래통합당 아니 이제 한판 내걸고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그럴 사람이 없어. 난 거기 아니 저 정이 뚝 떨어졌어. 아니 그러니까 그럴 사람이 없어요. 국민만 아유. 보고 가신다고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뭐 저 개인 한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국민의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뉴딜 얘기 나오면요 저는 그거 박수 칠 사람 많을 것 같은데요. 아 글쎄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지금. 아, 배짱도 없어. 아, 거기는 아유 그냥 기대도 하지 마라. 아유, 새로운 신당 나올 거예요. 신당 나오면 신당에 기대해 보세요. 근데 그나물에 그거 아니야. 아니 또. 신당이 나오면 달라져요. 달라지나? 그 신당 나오면 그 최양호 박사도 글로 가요. 나 통합당에서 나와. 아유. 난 들어가지도 않았어. 아 안 들어갔어. 응. 신당 나옵니다 이제. 글로 가요. 글로 가.